단기적으로는 이번 기회, 조정 기회에 좀 잘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터리의 수요는 전기차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16TWh로 29배가 성장이 됩니다. 테슬라가 파우치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게 이제 약간 좀 모빌리티적으로 넘어가서 네. 질문을 드려보면요. 모빌리티의 핵심은 앞서서도 이제 하이 섹터 뭐 보여주셨다시피 2차 전지 여기로 판단이 되고 시장에서도 확실히 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단기간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고점에서 지금 좀 조정을 세게 받은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장기 성장성은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 계속 배터리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최선호 섹터로 계속 투자를 해왔었고,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높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많이 올라와서 가열인 상황에서 리스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크라고 하면은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더군다나 2분기 실적에서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3분기 가이던스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비빌 언덕이 생기려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상위에 있는 셀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해야 될 텐데, 셀업체는 아니면 그 위에는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조차도 가격 경쟁을 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 조정 기회에 좀 잘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보는 게 지금 저희는 배터리를 다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근데 배터리의 수요는 전기차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거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올 초에 3월 1일에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의 누적 용량을 240TWh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연간 배터리 설치량을 16TWh로 2050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이 518GWh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3사가 생산한 배터리 양이 123GWh예요. 그래서 전 세계 24.7%를 점유를 했거든요. 518GWh가 2050년이 되면은 16TWh로 29배가 성장이 됩니다. 근데 이 29배가 성장이 되는데, 이 16TWh 그리고 누적 배터리 용량 240TWh 배터리 중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절반이 안 되는 115TWh로 테슬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 혹은 다른 디바이스 등등에 필요한 배터리라는 얘기죠. 특히 이 ESS에 필요한 배터리의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를 보시는데 앞으로 중요하게 바뀌는 배터리의 폼팩터라든지 소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부분에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배터리의 장기 성장성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투자 기회 시점이 오면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거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전방 시장이 회복되는 게 다시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보시기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앞으로 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위 다른 쪽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약간 실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재료, 뭐 리튬이나 이런 게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게 크고요. 출하량도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좀 둔화되는 방향이고, 4분기는 가격 하락률이 조금 그래도
완만해지면서 출하량은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3분기는 둔화되는지 4분기는 회복되는 방향이라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전에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시점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출하량이 빨리 올라야 돼. Q가 많이 올라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도 있고 여기에서 계속 출하량은 늘어나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눈높이를 못 채울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장기라고 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계속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단기간에 이 미래의 것을 많이 땡겨오면서 과도하게 올라갔던 게 다시 조정을 받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만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좀 과열인 상황이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원래 눌림목이 좀 형성되면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 또 멀리 가잖아요. 그런 그게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잘 버틸 수 있는 정도 수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은 다른 섹터들이 또 주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과 같이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다가 사실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이 오면 그때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2차 전지 내에서도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메탈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쪽은 양극재 쪽을 주로 보고 있고 이 양극재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것 말고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고 출하량이 둔화된 그런 소재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출하량이 좀 더 회복되고 가격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박이라든지 전액 이런 쪽은 지금 주가는 같이 부진하지만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조금 좀 더 의미 있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2차 전지 투자 아이디어, 폼팩터 관점이라든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2차 전지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전 테슬라 통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목표를 삭제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시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 계산을 위해서 공급망을 조기에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테슬라 중심으로 공급 계약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보는 게 좀 공급 계약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고 그게 성장이 둔화, 기대보다 약해지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부분, 자동차 부분에서는 마진율이 하락했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마진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ESS 때문이고요. 테슬라가 ESS는 향후에 LFP 비중을 많이 늘린다고 하고 있고 LFP는 현재 테슬라가 파우치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LFP에서 파우치형은 지금 아직 중국에서도 기술력이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파우치형은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LFP를 이제 좀 뒤늦게 했죠. 뒤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25년이 26년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ESS 쪽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파우치형을 염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ESS 쪽이 들어간 배터리 염두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배터리의 성장이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LFP 방식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 LFP의 중요한 이제 소재들 그런 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꼭 배터리 쪽 아니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스마트카가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스마트카 2.0의 시대가 진입이 되었고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전에 이제 충전 방식처럼 이 FS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다른 회사의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플랫폼 회사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로소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하고 에너지 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세 번째는 사이버 트럭하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자신감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트럭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게 이제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는 거고, 4680 배터리에서 신규 소재가 적용되는 게 실리콘 응극제하고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소재가 실리콘 응극제하고 CNT 도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공정에서는 건식 공정이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건식 공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방금 말씀해 주신 CNT 도전제, 실리콘 응극제 이와 같은 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글로벌 침투율이 한 17% 정도를 도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16%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메조리티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의미하는 거는 대량 양산, 대량 소비의 시점이고 대부분의 얼리 어답터는 다 구매를 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술의 혁신 아니면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격에서 또 이 중요한 부분이 아까 원가 절감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소비를 하기 위한 그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얼리 어답터가 아닌 메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정말 쉽게 구매를 하려면 제일 1순위는 현재 시점에는 충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최근 테슬라도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충전기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소재단에서는 실리콘 응극제와 CNT 도전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는 미국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 전기차 시장은 75% 이상이 아시겠지만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 시장이죠. 맞아요. 배터리가 다른 나라 지역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GM에서 나온 이제 신 모델이라든지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00k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200kWh의 배터리 용량을 테슬라의 이제 슈퍼차저가 250kW의 충전 용량이거든요. 그러면은 200kWh의 배터리를 80% 정도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충하는데 테슬라의 슈퍼차도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충전을 하기에는 40분 아직까지 허들이 높은 거죠. 높죠. 충전기의 혁신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소재 혁신이 같이 필요한 것이고 실리콘 응극제를 20% 정도 이론적으로 첨가를 할 수 있으면은 배터리 충전 속도를 50%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40분 정도 걸리는 충전 속도가 20분 정도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가 지금 충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충전의 핵심 소재가 실리콘 응극제와 CNT 도전제이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거든요. 중국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수요가 빨리 올라올 것이고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를 첨가를 하기 위해서는 CNT 도전제를 같이 첨가를 해야 되는 정확하게는 CNT 도전제 응극용의 CNT 도전제를 첨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게 나노신 소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앞서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별로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생산 대수가 올라올수록 이쪽 시장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응극제를 대량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대두전자 대로있고 LG엔솔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 있고 SK씨도 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동지세미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우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TRS라고 하는 이녹스의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 설비, 실리콘 응극제 이렇게 회사들이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설비를 공급을 하려고 준비한 회사가 DYPNF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응극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공급해야 되는 게 CNT 도전제인데요. 이게 SW라고 하는 게 싱글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응급용으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이고요. 현재는 이 원재료를 러시아에는 옥시알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를 개발 성공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게 JEO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이 SW
뿐만 아니라 양극재로도 CNT 도전제가 들어가는데요. 양극재로 CNT 도전제가 들어가면 똑같이 충전 효율도 높아지지만은 우리가 배터리 용량도 밀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WCNT가 양극재로 들어갈 수 있는 CNT 도전제인데요. 여기에 양산하고 있는 업체, 이 CNT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가 LG화학이 있고, 그리고 이 MWCNT 배터리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금호석유도 있는데, 아직 이들의 기술력은 좀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종합해보면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대로 나노 신소재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좋겠죠. 거기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NT 도전제 시장이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JEO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